일단은 앨범을 정규로 낸다. 거를 땅땅땅을 해놓고 시작한다. 앨범 낸다. 앨범 낸다. 근데 정규다. 정규다. 목표는 정규다.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어쨌든 곡이 있어요? 스케치는 많지. 스케치. 스케치 많은데 아 막 그리고 뭔가 아직 주요 곡 정도 다 또 거의 별로 없고 지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약간 페이스는 4집이랑 똑같은 것 같아. 딱 그때도 뭔가 뭔가 제대로 딱 시작을 딱 콘서트 연말 콘서트 끝나고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좀 다 보여주고 싶다니까 좋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뭐 곡이든 뭐든 간에 뭐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맨날 예를 들어서 뭐 곡을 스포를 해도 사실은 어떻게 이제 곡이 어떻게 갈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가사도 다 얼추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러프한 데모나 그런 영상으로 오픈한다거나 무대에서 한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전 과정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거기서 정말 막 편곡이 된다거나 막 수정이 된다거나 막 믹스가 녹음이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고 사실 앨범 만드는 거는 음악 만드는 거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도 한 번도 막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나도 좋아하는 밴드들 있으니까 그 제일 감동받을 때가 앨범이 나와서 엄청 좋게 감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조건 메이킹 영상이 올라오거든. 근데 그걸 보고 다시 음원을 들으면 아예 느낌이 달라. 맞아. 근데 형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로 가면은 1월부터 지금 뭐 예를 들어 9월이라고 9월이든 10월이라고 치면은 꽤 장시간 동안 보여줄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되게 보잘것없네. 지금 진짜 생얼이지. 완전 그거를 보여줘야. 그 나는 그래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경우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거든. 그러면 처음에 곡이 탄생했다고 완전 신생아라고 봤을 때 어떤 상태냐면 기타 코드만 있고 가사가 없어서 내가 무슨 영어 이상한 비슷한 발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단어로 한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까지 한두 번밖에 안 보여줬어. 한 번은 인스타 라이브로 매트리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그 퍼펙트를 V앱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 근데 그 두 번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나도 어쨌든 싱어송라이터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거든. 또는 곡이 완성됐을 때 이거보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랬는데 이것까지 그냥 다 내려놓으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처럼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카메라 화면이 난 항상 작업할 때 옆에 누가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은. 그러면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형이 작업할 때 어쨌든 내가 있든 정현이가 있든 영배 형이 있든 뭐 요한이 형이 있든 만들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을 대충 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이 주는 게 반영돼서 변화하는 과정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 근데 예를 들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피드백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통해서 형의 음악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많이 변화하지 않아. 결론은 형이 내리겠지만 사람들의 주는 피드백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반영이 되고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그 재미를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 근데 그거를 핑계 삼아 오랜 수원 사업 하나를 해결하자. 인테리어를 하자. 아 합주실? 합주실 인테리어를 해야 돼. 아니, 하다 못해 거실이라도. 거실. 솔직히 합주실은 그 합주실 녹음실을 못 건드려. 아 거기는. 거기는 녹음. 근데 그거 있어. 합주실 녹음실에서 합주실에서 그 윤혁이 형 짐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불태워버릴게. 그래서 일단 찍고 나서. 일단 찍고 그러니까 가야 일단 많은 것들을 찍고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지. 이 전까지는 우리가 메인으로 가지고 찍을 때도 메인으로 가져가는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찍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형이 스케줄을 갈 때 팔로우를 하든 합주실에 있을 때 찍든 우리 모든 포커싱은 오직이야 그냥 계속. 왜냐면 감추는 게 우리는 감추는 게 익숙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 밖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 정현이랑 이래랑 체린이는 형이 감추 습관적으로 감추려고 하면 습관 그거를 계속 끄집어 내는 거.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형 입장이 아니고 보는 이걸 보고 있는 구독자 위주에서 해야 된다. 앨범 낸다. 앨범 낸다. 근데 정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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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다.